집에서만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지금 집인데 보니까 네. 원래 바깥에서 좀 활동을 하고 사셔야 되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네, 맞아요. 그리고 자존심도 굉장히 강하시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아야 되는 네. 사람의 자존심이 꺾이면 꺾였지 휘어지지는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의 삶을 보면 초년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내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팔자가 평범하지는 않지만 초년에 어려서나 아니면 20대, 30대 고생을 좀 하고 사셔야 된다. 근데 어찌됐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자리를 잡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또 내가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내가 남한테 등 쳐먹거나 할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3년 안에 가신 분이 있거나 아니면 갈 사람이 있거나 해서 상문도 들어온다라고 하고, 문서상 지금 뭐 움직이려고 하거나 일적인 걸로 뭔가 변동을 하려고 하거나 하는 계획 같은 거 없어? 올해나 내년에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있는데 너무 답답해서요. 그러니까요. 그게 뭐예요? 네, 제 사업장을 좀 옮기고 싶은데 옮길 수 있을까요? 사업장이요? 네. 그거 지금 뭐 내놓은 거예요? 네, 작년부터 내놨는데, 네, 아직 소식이 없어요. 학원이에요. 하고 나세요. 오, 네. 어쩐지. 포스가 남달랐어요. 무슨 아, 학원 하세요? 국어학원이에요. 몇 학년? 초등학생들이요. 그러시구나. 선생님, 원장님이시구나. 네. 멋있어요. 아우, 선녀님이 더 멋있으세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네. 이동을 하고 싶어도 올해 아예 추울 때나 내년이나 이때 움직일 수 있어요. 아, 제가 마음먹은 곳이 있는데 거기로 옮길 수 있을까요? 마음먹은 곳이요? 네. 근처에요? 네. 갈수 있어요. 마음 먹은 대로 할수 있을 거는 같은데, 잠깐만요. 지금 그 학원 가고 싶은 자리를 이미 마음속에 찜해둔 데가 있는 거예요? 네. 그 근처, 그냥 근처. 거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예. 네. 대략 아이들이 그 이동하는, 멀리, 어차피 자리는 잡은 거니까 멀리 가지는 못하고, 네, 맞습니다. 그냥 어느 지역으로, 어느 곳으로 가고 싶다라고 정해놓은 거죠? 갈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네. 저기, 선녀님, 네. 지금 있는 학원이, 애들이 좀 많이 안 늘어요. 언제쯤 애들이 올까요? 횟수로 4년 됐는데요. 횟수로. 네. 이미 자리가 떠서 자리를 옮기고 난 이후에나 뭔가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근데 4년 전에 사실 고사를 지내고 들어왔거든요. 네네. 모셔서 고사를 지내고 왔는데 근데 한 4개월 지나고 나니까 좀 제가 이상하다 싶어서 네. 그 고사 지낸 분한테 다시 물어봤더니 지금 보살님이 말씀하신 대로 터가 떴대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5월에 했는 4월 15일쯤에 했는데 9월 달에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력. 근데 같은 무당 입장에서 뭐라고 뭐그 선생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네, 죄송해요. 예, 약간 조금 대답하기가 좀 그런데 네, 그럼 이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일단 원장님께서는 자리를 옮기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아이들을 들어오라고 고사를 지내는 거 터를 더 좌정시키는 고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동을 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는 고사는 아닌 것 같고 조금 학생 수가 안 늘어도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올해 연말이나 내년에 차라리 터를 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고사를 한다 하더라도 빨리 그 터가 빠질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비는 게 맞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아니, 고사를 그 고사를 지내고, 지내는 의미가 뭔데요?
아니, 애들 들어오라고요. 어차피 이동하려면 또 돈이 드니까, 인테리어라든가. 그래서 그냥 기존에 있는 거 있으래요? 이것도, 네? 그 선생님은 있으래, 그러면은? 인테리어 비용도 들어가고 하니까 있으래? 네. 그래서 이제 고사를 이렇게 봄, 가을로 지냈어요. 근데 네네네. 봄, 가을로 지내면 그 효과가 그냥 3개월이면은 그냥 흐지부지 돼요. 뭐,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무당님이 말씀하시기를 뭐 85명 된다. 85명 된다. 그러면 저는 꿀떡같이 이제 그걸 믿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안 되거든요. 계속 번번이. 지금 4년째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아, 4년째 다른 그 무당 분하고 지금 다른 분을 찾아야 되나 좀그 생각도 하고 있어요. 네. 나 뭐라 그래? 나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아, 그래도 근데 죄송해요. 어떤 사업을 하던 간에 봄 가을로 고사를 지내는 거는 잘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그 효과가 뭐 3개월밖에 못 간다, 뭐 한다 하더라도 뭐 당연히 돈을 더 많이 벌고 자리를 잡기 위해서 하신 거는 맞기는 하지만 뭐 막말로 말해서 고사를 지내는 것보다 치성이나 뭐 구수라는 게더 좋은 것처럼 뭐 본인이 더 그러면은 더큰 정성을 들여볼 생각을 해보시지 그러면 맞죠? 근데 있잖아요 원장님 이터 자체가 원장님하고 그렇게 잘 맞는 터가 아닌데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나마 정성도 들이고 고사라도 지냈으니까 솔직히 뭐돈 벌었단 말은 안 할게요 근데 안 벌었다 소리도 안 할게요. 이 말을 맞아요. 하는 거는 뭐냐면 많이 벌 때도 있지만 또확 내려갈 때도 있고 이게 굴곡이 되게 심한 터고 이게 도깨비 장난인 건지 귀신 장난인 건지 이게 가늠이 안 가요. 예. 근데 원장님이고 또 원장님이 거기 들어갔고 또 그만큼 정성을 들였으니까 지금까지 여기 있었던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더 고사를 지내고 뭐 하는 것보다는 그냥 고사를 지내더라도 빨리 터가 나갈 수 있게끔 하고 다른 터에 가서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게 그렇게 비는 게 저는 더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굴곡진 데서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나는 안 있을 것 같아. 저 4년 동안 속 많이 썩었어요. 그러니까요. 롤러코스터 같은 곳이에요, 여기. 맞습니다. 그리고 한명 들어오면 한 예. 명이 나가요. 멀쩡하게 잘하던 애가.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그나마 실령님이 또이 터를 봐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나가면 들어오기도 하고 이게 막 이렇게 그나마 한 거지 안 그랬었으면 돈못 벌었어요. 그만큼 엄청 세요. 네, 맞아요. 앞에 학원들이 4개가 있었는데, 4개가 전부 다 망해서 나갔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인수인계가 안 됐어요. 내놨는데,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놓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건물주가 원상복귀를 하고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원상복구. 그래서 그거 원상복구하는데도 돈 많이 들거든요. 천 넘게. 그래서 그거를 하고 나갔는데, 그렇게 해서 뭐, 그 2년인가? 그냥 공실로 있던 데인데, 저는 그냥 제가 스스로, 그냥 정신승리하다가, 그리고 교회 다닌 적 없어요? 아니, 없어요. 한 번도요. 집에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 없고? 교회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요? 근데 왜 십자가가 우리 그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가톨릭이셨어요. 그리고 시댁이 십자가 그 가톨릭 집안이에요. 우리 애들만 세례를 안 받았어요. 아, 어쩐지 십자가가 보여요. 맞습니다. 우리 남편도 신학과를 나왔어요. 신학과. 진짜요? 미안한 얘기인데요. 이거 무속 안 믿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요? 무속을 안 믿었으면 좋겠다고요? 예. 왜요? 십자가 믿으라고 나와요. 왜냐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장님 보고 내가 교회 다녀요? 십자가가 보여요 이랬잖아요. 근데 남편분네 집안이 신학 집안이고 맞아요. 그렇다며요. 그러면은 여자가 원래 남자한테 시집 갔을 때그 집에 종교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옛날 어른들 말이. 그러니까 맞습니다. 원장님은 종교가 이 무속 신앙이어도 시댁 쪽에서는 이거를 원치 않나 봐요. 네, 원장님, 모르겠어요. 내 입에서 왜 이게 나왔는지. 근데, 아니면은, 궁금할 때 이런 걸 물어보고, 터를 이동할 때 고사를 지내고 하는 건 좋지만, 주말마다 나가서, 예배인지 뭔지, 그런 것도 좀 드리고, 시댁 어른들이
믿었던 네. 섬겼던 그런 신을 네. 조금 믿어보시는 믿어보셔야 원장님이 네. 조금 더 잘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안해요. 아, 이렇게 아니에요, 정사가 아니에요. 나와요. 미안해요. 네. 네. 참고하셔. 네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다 물어봤죠? 제가 이거 언제까지 할까요? 이 프랜차이즈인데 언제까지 인연이 있나요? 이거 다음번에 터 옮기실 때 아예 그냥 원장님 이름 걸고 네. 학원을 차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 그건 모르겠어요. 이름 걸고 하래요. 제 이름 걸고 뭐 하래요? 홍길동 뭐 국어학원 이런 것처럼. 아 내려놓고요? 네. 네. 그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고 뭐 무속신앙 믿는다 하더라도 시댁 어른들이 믿었던 종교도 섬기라고 이렇게 나오고 그래야지 잘 된다고 나오고 이 터는 그나마 정성 들였으니까 버틴 거고 또 맞아요. 고사를 지내고 싶으면 나가게끔 터를 고사를 지내던가 아니면 새로운 터에 가서 그렇게 정성을 네. 또 들이시고 네. 두 가지 종교 믿고 살아 그냥 아 그렇게 두 가지 뭐 믿어도 돼요? 목사님도 그러고 사는데 뭐 네? 누구도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그런가요? 그럼요 교회 다니면서 필요할 때 또 이런 데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해요 근데 어찌됐든 네. 뭐 내 종교가 있고 뭐 남편의 종교가 있고 한다곤 하지만 뭐 솔직히 뭐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 맞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네. 이런 데 와서 문고리 점사는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네. 그쪽 시댁에 그런 게 카톨릭 십자가 네. 이런 종교가 네. 되게 강하게 내려와요. 그래서 무신은 네, 맞아요. 무신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대대로 좀 그랬던 집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 얘기 안 해요? 아니 시어머니가 제가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신 분이어서 그런 얘기를 자세히 해주시는 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집 오자마자 아니 무당이 아니요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고 저는 제가 오자마자 시집 오자마자 진혹의 곳을 해드렸어요. 우리 시어머니 귀여우셔 그렇게 있는데 정확하게 6일 후에 시어머니가 꿈에 나타났어요. 뭘 어떻게? 검정 옷 입으시고 손에 굉장히 그 화폐 만 원짜리를 굉장히 많이 잘 받으셨나 보다. 격돌만한 크기로 만 원짜리를 화폐 종이띠 한 거 그거를 한 손으로 탁 들으시고 열차 타고 가신다고 열차 기다리고 계셨어요. 멀리 여행 가. 그거는 굿이 잘 된 거죠. 네. 굿이 잘 된 거긴 한데요. 네. 그 종교를 조금 믿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